서포터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높이 띄워줬습니다. 자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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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허세 없다!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은 전상훈 골키퍼가 확실하게 펀칭을 하지 못했고, 네. 그 세컨 볼이 호세 모타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전상우 골키퍼가 네. 살짝 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실점하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전상우 골키퍼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높이 네. 띄워준 볼인데, 여기서 약간 미리 나왔고, 뒤에 네. 흐른 볼을 호세 모타가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펀칭을 했어야 되는데, 펀칭을 하지 못했고, 호세 모타 선수에게 걸린 볼을 마무리를 확실하게 줘줬습니다. 자, 호세 모타 K리그 데뷔골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신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세 모타 선수의 골 결정력을 계속해서 또 살릴 수 있는 그 이훈재 선수가 잘 나와줬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상욱 선수가 펀치를 확실하게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다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황상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 네. 앞쪽으로 자, 잔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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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었고 허세 못다. 호세 모타 오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정적인 상황에서 한 방울 터뜨려줄 수 있다는 것이 수원의 장점인데요. 호세 모타 선수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동윤이 잘 나와줬고요. 빈 공간에서 호세 모타가 밀어넣습니다. 자, 수비 라인이 상당히 많은 부산입니다만 지금도 볼이 굴절되면서 정상욱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호세 모타 선수예요. 자, 호세 모타가 네. 빈 공간으로 슬쩍 밀어넣은 것이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면서 두 번째 골이 만들어집니다. 역전골. 자, 지금은 호세 모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만 자, 전상욱 선수의 또 판단도 좀 좋지 않았고 네, 김대희 준요가 오른쪽 조원희에게 연결합니다. 조원희 다시 준입요. 자, 공간 이전 나이스 패스네요. 찬스죠. 전상욱 찬스요. 슛! 골이에요. 네. 서동현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서동현 선수. 자, 후반 네. 시작하자마자 서동현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지금도 중인요 선수의 킬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서동현 선수가 살아난다면 수원의 공격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옵사이드 네.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수비 라인의 백스리 라인을 무너뜨렸고 완벽하게 침착하게 냉정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자, 3대1로 앞서는 수원. 서동현 선수의 부활은 수원의 앞날을 밝게 하는 거죠. 자, 지금도 티아라입니까? 네. 골 세레모니 상당히 아주 이쁘게 퍼포먼스죠.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레모니도 아주 멋있다. 기도의 머리를 맞았습니다만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주닝요 선수의 킬패스, 서동현 선수 전상훈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완벽하게 마무리해줬고요. 네, 세레모니 많이 준비했는데요. 정말 귀여운 세레모니. 네. 자, 나이스 대 찬스 골! 네 번째 골! 자, 서동현! 지금도 양준하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 측면에 이동을 했고 크로스가 완벽하게 올라갔고요. 서동현 선수의 마무리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동현이 세 번째 골과 네 번째 골을 연이어 만들어내네요. 자, 최전방에 호사 모타 서동현 선수가 살아나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양준하 선수 오늘 완벽했어요. K리그 데뷔인데요. 네. 좌우 측면에서 정말 100점 만점 활약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양준하 선수 왼쪽 크로스가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의 헤딩이 주어했고요. 완벽한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서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하고요. 네. 자, 지금 크로스 완벽했고 헤딩 완벽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김효율 선수가 좀 앞에 포진돼 있었습니다만 크로스가 완벽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고요. 마치 머리에다 네. 갖다 준 것처럼 정확한 크로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크로스에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동현 선수고요.